얘들아, 하늘에서 편지가 왔어. 누가 보냈을까? 우와! 여기 너희를 위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줄게. 귀는 쫑긋, 두 눈은 크게 뜨고 한번 봐보자.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대. 그때 누군가 말했어.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이 생겨났어. 궁창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 위의 물은 하늘이 되었단다. 하늘 위에 물은 구름이 되었지.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땅이 드러났고,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어. 땅에는 푸르른 나무, 산들거리는 풀, 살랑거리는 꽃이 자라도록 하셨대. 너무 예쁘지?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반짝반짝하는 별을 만드셨어. 자, 이제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겠니? 알고 있어도 잠깐만 기다려줘. 이야기를 계속해줄게.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 그리고 거북이, 문어도 만드시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이 훨훨 날아가도록 만드셨대. 땅에는 뿌하는 코끼리,
후루룩. 이빨이 뾰족뾰족한 커다란 공룡. 그리고 너무 귀여운 꼬물꼬물 애벌레도 만드셨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있어. 뭘까? 흙으로 주물주물 조물조물. 그분의 형상대로 바로 사람인 우리를 만드셨어. 그리고는 코에 생명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다. 자, 이제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누굴까? 누군지 알 수 있겠어? 한번 말해봐봐. 맞아, 바로 하나님이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편지 속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집중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의 편지 속에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이제 더 귀를 기울여야 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대. 그래서 알록달록 예쁜 꽃과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나무들,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사악한 뱀이 찾아왔어. 뱀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어. 약속이 깨진 사람의 영은 죽고 말았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생겨났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 되어 어둠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단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약속을 주셨어. 바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여시는 선지자,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일을 꺾으신 왕,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야. 이것이 바로 이 편지 속 이야기란다. 하나님의 편지를 마음에 한번 담아보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단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바랍니다.